안녕하세요 감자님들. 오늘은 감자님들이 그렇게 내놓으라고 아주 날 뽕구를 했던 이사 선물로 10마리 넘게 반려하시는 부산 영도에 사시는 감자님이 보내주신 냄새 박멸템인 이스트킵의 취성기 제품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요거 안에다가 리필을 넣고 작동만 시키면 되는 되게 간단한 제품이거든요. 기계 하나 갖고 화장실 냄새, 집에서 나는 꾸렁꾸렁한 냄새, 음식 냄새 이런 거를 싹 다 잡아줘요. 사실 한 달 전에 이거 감자 할인 한번 열었었거든요. 근데 꼭 놓치는 감자님들, 이번에 저한테도 DM이 많이 오긴 했지만 이스트킵에서는 거의 테러급으로 DM이 많이 왔다. 문의가 너무 많이 와서 한 번만 더 열어달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올해 마지막 감자 할인도 준비를 했으니까 저번에 놓치신 감자님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서 구매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지난번 감자 할인 때 그 개농장에서 보호된 아이들이 있는 별댕댕 보호소에 50만원을 후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좀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감자님들이 이번에도 더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은 보호소에 훨씬 더 많이 기부를 해주시기로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잘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얘가 다른 영상에 찔끔찔끔 나오기만 해서 고양이에게 정말로 안전한 건지 이제 향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지를 못했어요. 일단 얘를 보내주신 감자님의 말로는요, 본인이 12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반려 중이신데 고양이 화장실을 거실에다 배치를 해놨대요. 그래서 그 화장실 때문에 알 수 없는 막 썩은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이 제품을 드리고 나서 그 악취를 싹 잡으신 상태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하거든요. 참고로 이 감자님은요, 평소에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지만 전혀 1도 관련이 없는 그냥 저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여행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감자 1입니다. 제가 이 기계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가 평범한 디퓨저 같은 제품이겠거니 화장실에 붙여두면은 칙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방향제겠거니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아예 그런 디퓨저 제품이랑은 원리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특히 동물 냄새, 음식 냄새는요, 디퓨저 같이 쓰면은 굉장히 어질어질 하거든요. 근데 휘장기는요, 입자가 날리면서 아예 악취에 붙어서 분해를 시켜버린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분해를 시키고 나면은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이러고 갑자기 이러면서 사라져서 냄새가 방향제처럼 막 오래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엄청 독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잡아줄 수 있는 거는 고양이 모래 냄새, 쉬아 냄새랑 강아지들 몸에서 이렇게 특유의 체취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집안에 배 있는 뭔가 꿉꿉한 인간의 냄새, 그리고 음식하고 나서 집안에 남아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근처에서 나는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 이런 것까지 다 잡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낮은 단계에서의 소리고요. 세게 해도 사실 소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시간 예약 바꾸는 버튼, 단계 바꾸는 버튼, 어르신들도 되게 쉽게 쓸 수 있을 정도예요. 얘가 상품 설명에 보면은요, 반려동물한테도 안전하고 사람한테도 안전하고 뭐 대장균 막 이런 나쁜 놈들도 99.9% 죽인다고는 써있는데 솔직히 저도 불안한 마음이 한켠에는 남아있었거든요. 감자님들도 이거 향이 나는 제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고양이들한테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제가 아예 그 담당자님한테 정확한 근거 자료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일단 저는 스투키 대표로서 냥이들을 15년째 모시고 있고 조향사 1급 자격증과 반려동물 전용 오일 자격증이 있습니다. 스투키 피톤치드는요, 편백향이 아니에요. 시더우드 나무향입니다. 시더우드 오일과 스투키 용액으로 배합을 해서 만든 탈취제예요.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인증서가 나오고 특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댓글을 봤어요. 휘상기 용액을 섬유유연제 향이나 인공적인 향 그런 것처럼 좀 진한 향을 쓰면은요, 바로 저희는 10년도 못 가고 문을 닫았을 거예요. 휘상기 향은요, 당연히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리고 수의사가 만든 제품, 동물협회에서도 피톤치드 탈취제는 많이 나와요. 옛날에 나무신 선생님 유튜브에서도 고양이한테 써도 되는 향을 정리한 영상이 있대요. 거기에서 제스민, 장미, 세이지, 시나몬, 바질, 시더우드, 로즈마리, 히비스커스, 백리향, 페퍼민트는 고양이들이 써도 되고요. 고양이에게 위험한 향은 타이거 릴리, 아이리스, 포인세티아, 치저나무, 수선화라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반려동물에게 독성을 가진 거는 인공 향료로 만든 방향제,
뭐 캔들이나 향초, 디퓨저 이런 게 되겠고요. 자연 향료, 에센셜 오일은요 반려동물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공 향료에 비해서 2배에서 10배까지는 원료가 비싸다고 해요. 각 향들이 실제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씩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게 마일드 피톤치에드 향이어가지고 시원한 냄새가 90 정도 나고요. 달달한 냄새가 10 정도 나는 뭐라고 해야지? 향수 회사에서 나오는 꽃 농장 냄새 나는 향은 아니지만 야 시원한 냄새다 하는 그런 냄새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피톤치드 스프레이 이런 냄새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에게 일말의 향도 주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향도 있어요. 내가 어떤 향을 골랐는데 그 향이 너무 독할까봐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은요 이 무향을 섞어 쓰시는 집사님들이 또 있더라고요. 더 은은해지고 더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핑크색의 허니비치 향인데요. 아 이게 첫 향은 굉장히 좋아요. 어떤 향이냐면 자두 냄새 나요. 착 씹었을 때 나는 그 자두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요. 너무 달달해서 약간 속 미식거릴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되게 상큼하고 시원한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달달구리 향은 제 취향이 아니어서 지금 제가 차에서 쓰고 있어서 여기에는 없는데 애플 향이 있어요. 좀 더 상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니피치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고요. 애플은 살짝 상큼 달달한 느낌? 아, 딱 사과향 세제 느낌이에요, 애플이. 그리고 로즈마리 향이에요, 보라색깔. 진짜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맡아봤을 법한 향기 나는 휴지 아세요? 향기가 살짝 나거든요. 꽃냄새 나는 겸 로즈마리 향은 되게 고급스러운 냄새가 나네요. 일단은 이 제품 자체가 좀 가격대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공구하실 때 쟁여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감자님이 아니시더라도 제 공구 때 와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이 리필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도 스투키핏의 정확한 계산한 결과를 여쭤봤어요. 일단은 휘상기 안에 이 리필 두 봉투를 꽉 채웠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강한 단계로 가동을 했을 때 하루 종일 풀 가동을 하시면 3주를 쓸 수 있고요. 하루에 12시간씩 틀어놓으시면 4주 사용이 가능하고 하루에 6시간만 틀어놓으시면 한 달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집안 전체를 좀 상쾌하게 싹 해주고 싶다 하면은 중간 단계로 3시간 틀어놓고 아 집에서 좀 빡치는 냄새가 난다 하면은 중간 단계로 6시간 틀어놓습니다. 완전 풀 가동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또 집안에서 악취가 좀 많이 난다 집에서 냄새를 아예 제거해버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래 트는 게 좋겠죠? 근데 집안 실내 환경이나 뭐 계절, 온도에 따라서 이게 소진되는 양은 또 달라진다고 해요. 저는 손님 오기 전에는 무조건 틀어놓고 있다. 그리고 구성 중에서 이렇게 스프레이형도 있는데 휘상기를 좀 집에 놓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나는 좀 극소 부위만 탈취를 해야 돼 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급형 스프레이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스프레이고 아 그리고 차량용도 있어요. 훨씬 저렴하고요. 나는 원룸에 사는데 혹은 나는 고양이 화장실 옆에만 딱 놓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책상에 앉아서 일을 많이 하는데 내 책상 옆에만 놓고 나만 기분 좋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크기가 정말 작고요. 좀 극소 부위로 퍼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차량용으로 쓰거나 선물용으로 주시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일단 제 차에 타면은요 다 좋은 냄새 난다고 말씀하시고 감자님들이 남겨주신 후기가 또 있는데 진짜 엄청 빠르게 싹 한번 훑어서 읽어줘 볼게요. 효과가 진짜 좋아요. 방향제랑 다른 점은 확실히 냄새가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장실 냄새 너무 잘 잡아요. 요리할 때 쓴다는 후기를 봐서 고등어 구울 때 두세 시간 켜놨는데요. 구울 때도 냄새 거의 안 남. 향이 너무 좋아서 충격적이네요. 인위적인 향이 아니고 좋은 숲 향기 느낌이에요. 조용하고 확실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켜놓은 이후로 집에 올 때마다 향기로워서 너무 좋습니다. 하루 정도 사용해봤는데 고양이 화장실방 냄새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 만족합니다. 신세계입니다. 집안의 향기도 잘 퍼지고 고양이한테도 괜찮다니까 안심하고 써요. 집에서 고기 구워먹고 밤새 틀어놓으면 아침에 냄새가 싹 잡혀있어요. 효과 좋아요. 함부로 디퓨저 사용할 수 없는데 으띠님 통해서 휘상기의 존재를 알게 돼서 좋아요. 여기까지 실제 감자님들이 남겨주신 후기였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스티키팻 이거 처음 선물 받았습니다 라고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감자님이 댓글로 으띠님 이거 모래를 꼭 써보셔야 돼요. 보내드릴까요? 지금 모래 좀 제발 써보세요 이렇게 DM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 카사바랑 벤토모레 섞어서 나온 제품을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 스투키에서 나온 카벤샌드에는 스투키 용액 얘네들로 코팅이 된 카사바 입자가 들어있는데요. 원래 카사바 자체가 냄새를 아예 못 잡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카사바는 냄새를 잡아주는 카사바가 돼버린 거예요. 응고력은요 카사바를 단독으로 쓸 때만큼 막 던져도 안 깨지는 돌멩이 정도의 응고력은 아니지만요 아니네요 세네요.
방금 한 말 취소합니다. 싸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펐을 때는 바삭바삭하게 딱 굳어버리는 그런 카사바 특유의 느낌이 있어서 진짜 깔끔하고 좋았어요. 야,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이걸 이렇게 싸놓고 안 묻으면 어떡해? 아니 보라는 게 아니라 지켜보라는 게 아니고 너가 저렇게 싸놓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쳐다보면 어떡하냐고. 이거는 고양이들은 절대 하지 않은 짓이야. 뭐야, 뭘 보고 있어? 네가 지금 싼 건데. 아, 이거 정세가 뿌려서 싼 거를 이렇게 얇게 굳혀놓은 거예요. 김튀각처럼? 일단 벤토의 탈취력에다가 카사바의 응고력이 섞였는데 거기에 카사바까지 탈취가 가능하니까 이 시너지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정말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잡는다고 감자님들에게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카사바 입자는요, 벤토 입자에 비해서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요. 그럼 사막화에 예민하신 분들은 한 번 더 모래를 밟고 나오는 장치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사바 중에서 알갱이가 또 큰 애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촘촘한 삽으로 해버리면요, 그 카사바 덩어리가 다 건져져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쿠팡에서 좀 구멍이 큰 모래삽을 하나 뽑았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단점이 아닌 게요, 그냥 평범한 감자를 품에서 부서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스러기 풀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굳이 작은 모래삽을 쓸 필요가 없기는 하다. 이 감자 할인 기간에는 진짜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가 다른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모래만 사서 써보셔도 굉장히 이 화장실의 위생의 질이 올라가실 겁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어떤 제품을 좋다고 추천을 하면은 쟤는 맨날 다 좋다고 해서 신뢰가 안 가,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더 조심해서 진짜 좋은 것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제품 중에 하나니까 실제 크기는 한 요만합니다. 엄청 크진 않아요. 작은 쓰레기통만 해요. 솔직히 냄새 때문에 빡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저 혼자서 쓰니까 감자님들한테 알려드리기는 해야지. 감자님들이 사는 거는 감자님들 선택이고 특히나 비 오거나 축구나 할 때 환기 좀 잘 못 시킬 때 그럴 때 정말 좋은 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예 그냥 스투키 대표님한테 답변을 정확히 달아달라고 요청을 드려놓을 테니까 얘가 감자님들에게 제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